자 오늘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할 내용은 아, 요즘 가장 이슈가 된 주말 을 사이에 특히나 이슈가 된 타다. 예. 이거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타다 얘기를 오늘 가지고 왔던 이유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그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음. 잘못 알려져 있다는 거는 이게 양쪽 얘기가 다 맞는데 네. 그 얘기들의 맥락이 다. 숨어 있다 그럴까? 그러니까 음. 자기 주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논의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 동안의 논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보실 때좀 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주말에 그러니까 주말 전에 났던 거는 그 국토의 전체 회의를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박홍근 의원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 그러니까 음. 내용이 뭐냐면은 어그 11인승 이상의 렌트 우리나라가 유상 운송 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음. 렌터카를 가지고 기사를 알선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네. 렌터카 해주고 기사 알선하면 음. 그게 뭐 택시하고 똑같은 게 되니까 금지가 돼 있는데 시행령,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돼 있고 음.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국인, 장애인 등. 음. 그러니까 등은 뭐냐? 거기에 시행령으로 위임하게 돼 있고 네. 그~ 시행령에는 외국인 장애인 정부 지자체 네. 그리고 보니까 좀 특이하게 허니문카 있죠 허니문카 음. 그것도 음. <laughs> 되게 의미야? 돼 있어요 네. 음. 그게 이제 본인 결혼 및 이렇게 돼가지고 (3000cc) 이상 자동차 이렇게 음. 하면은 본인 결혼할 때 (3000cc) 이상 자동차를 탈 일이 거의 허니문카잖아요 음. 근데 공항으로 가는데 신부하고 이제 둘이 갈때 자기가 운전하고 가면 힘드니까 멘터카 알선 음. 할수 있는 그 정도가 허용이 돼 음. 있어요 이상식 뭐 네.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상식이 아니고 그냥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아니,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아 이래서 예외로 하는구나라고 납득이 가는데 네. 그중에 있는 게그 중에 있는 게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음.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카니발 스타렉스인데 그러니까 다른 것들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 거는 어더 상황에 대한 얘기고 탑승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만 유독 차 사이즈를 명시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얘기했던 거는 사실 뭐 이거는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할 때 여러 명 타고 다니니까 음. 그럴 때좀 알선해 주라고 그걸 허용해 놓은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이 정해 놓여 있는 게 외국인 장애인 등이면은 그 언저리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다그 언저리로 보이는데 그 승합차 1 1 인승 이상만 그 언저리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법의 해석은 그러니까 시행령의 해석은 법의 틀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토부의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러면 탑승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뭐~ 항만이든 비행기든 그 공항이든 이쪽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한다 이렇게 이제 시행이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타다는 지금 거의 도시 문행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이제 전체 회의 통과됐으니까 그 저기 고뇌이까지 통화가 되면 이제 금지가 되는 셈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상 도시 문행은 좀 힘들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소과 대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 주말에 글을 많이 올렸는데 이분이 말 굉장히 좀 세게 하시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세게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법안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 뭐 이거는 영국이 마차산업 보호했던 부, 붉은 깃발법이다. 음.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긴 하냐? 여기는 뭐 작은 회사고 뭐 150만 타다 이용객의 편의를 무시하는 행위다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이 얘기에 앞서서 이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맥락은 아까 말씀드렸던 법이 통과가 되고 타다가 금지가 되는 이런 네.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네. 타다의 도시 운행이 금지될 거라는 거는 이미 7월 달에 음. 사회적 대타협 형식으로 만들어진 안에 타다가 지금 같은 형태로 할수 없다라는 거는 일종의 그 대타협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그 모빌리티 업계라든지 택시업계라든지 정부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만든 안에 이미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그럼 아, 이 내용을 확정을 지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했으니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음. 라고 해서 정부안을 박홍근 의원 이름으로 발의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음. 합의, 합의가 어느 정도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국회 전체회의를 갔을 때 반대하는 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도 반대하는 사람 없고, 민주당은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아니니까 추진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혀 반대 없이 통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타다를 금지할 거냐 말 거냐가 처음 나온 논의였다면 네. 여기서는 분명히 뭔가 백과쟁론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음. 그런 게 아니고 올해 1년 내내 이 논의를 하고서 음. 막 이런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네. 그래갖고 그나마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국회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음. 국회 내에서 반대 없이 전체 회의 까지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 그동안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어떻게 조율하면서 지금까지 왔으며 이 안이 그리고 있는 미래가 뭔지에 대한 그 논의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택시는 구조적으로 불친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택시가요 예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지금까지 택시라는 거는 손님이 길에서 택시를 잡아서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손님은 어~ 그니까 이 기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음. 뭐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서 자기가 좀 요금을 손해를 보더라도 뭐 짧은 거리도 가고 손님들 을 친절하기 위해서 항상 복장을 정갈하게 하고 음. 뭐 정말 그뭐 차를 예쁘게 꾸미고 음.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없어요. 그렇지. 음. 왜냐하면 내가 어이 사람 너무 친절하다. 음. 그러니까 나는 이, 이 택시를 다시 타고 싶다. 그래도 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아, 팁 받으면 안 됩니다. 요금이 규제가 아, 요금 규제가 되 있기 때문에. 팁을 주, 주는 걸 받아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요금화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근데 뭐 개별 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이 드라이버가 너무 좋고 이 음. 택시 회사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 택시 회사를 다시 이용해야 되겠다. 음. 라고 하면서 길에서 그 택시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이나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의 자기의 자본을 투자를 해서 자기의 음. 서비스 질을 개선했을 때 소비의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리드가 전혀 없지.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뭐러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해놨는데. 음. 뭐 다른 사람이 해서 이렇게 뭔가 뭔가 불친절하거나 총알 음. 택시 하거나 뭐차 아, 택시 하면서 담배 피거나 이래서 택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음. 자기가 노력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재구매가 없다는 거는 사업주 입장에서 투자를 할수 있는 유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브랜드 택시도 없고 택시 회사마다 다 똑같은 색깔이고 하니까 네. 네. 외관도 그렇죠. 그렇죠. 브랜드화를 하려고 없죠. 그래도 네. 외관도 규제가 돼 있고 가등도 규제가 돼 있고 음. 지역 규제돼 있고 어, 내가 뭐그 지역 뭐 경기도 넘나들면서 하고 싶어도 네. 이게 지역 규제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했으니 여기다 음. 내부도 꾸미고 기사들도 월급도 더 줬으니 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요금을 더 받아야 돼안 돼요. 규제로 묶여 있거든요. 음.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뭔가 친절한 택시를 타고 싶은 건 맞는데. 길에서 오는 차를 잡는다는 건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좋은 서비스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 들어가 봐야 이 사람의 서비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수 있어요. 복골복이지. 복골복이죠. 예. 그리고 심지어 들어가 봤는데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진짜 어쩔 때 나고 오 싶을 때도 있어. 네. 아 근데 뭐 진짜 남자들은 <laughs> 뭐 싸우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진짜 네. <laughs> 냄새. 맞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택시 산업은 구조적으로 불친절한 사람에게 유인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럼 내가 그러네. 거기서 프리라이딩하는 게 좋잖아요. 음. 아뭐좀 놀면서 해도 되고 좀 지저분하게 해도 되고 뭐 여기서 내가 도, 투자했을 때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안 태우고 싶으면 좀 그냥 지나가고 싶고. 그러면 여기서 그럼 타다는 달라요. 네. 타다는 완전히 달라요. 타다는 내가 원하는 타다를 내가 불러요. 음. 그리고 그 기사들은 자기들이 관리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소비자들이 타다라는 브랜드를 재구매해요. 음, 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택시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고 네. 그 투자가 재구매로 돌아오면서 그렇죠. 여기에 어떤 베네핏이 돌아오게 되는 그렇지.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구매할 때 음.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지를 확정해서 구매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돈도 더낼수 있습니다. 네. 타다가 택시보다 좀 비싸잖아요. 음.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를 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재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비용을 쪼, 가격을 좀 올려서 자기 서비스 품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더라도 음. 이것들이 가능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다가 이런 서비스를 잘 하다 보니까 음.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재구매가 되고 이게 이제 기업으로서 투자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그럼 여기서 하나 지 의문은 어~ 아 저것도 있죠 운전기사 운전기사도 자기가 뭐 땡땡이치고 그냥 놀면서 그냥 대충대충 손님한테 하는 게 음. 그전에는 유리한 구조예요 굳이 네. 뭐하러 힘들여서 그렇게 하겠어요 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운전기사를 브랜드라는 기업이 관리를 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래 손님을 왔을 땐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지문 실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관리를 하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평가를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음. 평가를 받아서 나쁜 평가를 받는다 음. 그럼 그 사람한테 페널티를 줄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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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소비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음. 어,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서 좋은 평점을 받는 게 자기한테도 베네피스되고 기업한테도 좋고 소비자한테도 음. 좋아요. 음. 이게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다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예요. 음. 그러면 여기서 이게 가능하게 한 구조가 뭐냐? 왜 이전에 택시는 못하다가 음. 왜 타다는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타다가 엄청나게 특출난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음. 일단은 호출 서비스. 네. 호출 서비스라는 거는 어. 운전사도 음. 내가 어디로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러 가는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고 음. 소비자도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를 골라서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재구매가 가능해지고 선순환이 가능해져요. 음. 어 이거 좋았으니까 다시 구매를 해야지. 음음. 이게 가능해지는 거는 어, 택시의 어떤 호출 서비스 내가 네. 어떤 택시를 호출해서 부를 수 있다는 ICT 기술의 발전이에요. 음. 또 하나는 어, 기업화예요. 어떤 그 기사를 관리하는 기업화. 음, 음. 그게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동네 구멍가게 가가지고 음. 담배 하나 살라 그러면서 카드 내면은 그 주인 없죠. 아저씨가 뭐라 하잖아요. 네. 막그럼 눈치 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담배 사는 사람들이 구멍가게 안 가고 굳이 편의점을 갔던 이유는 음. 그 편의점에 가면은 그 카드 내는 걸 가지고 뭐라 안 했어요. 음, 그렇지. 근데 심지어 그 전까지 그냥 가게를 하던 분이 음. 그대로 편의점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담배사한테 카드 내는 거 가지고 뭘안 했어요. <laughs> 이게 뭐냐면은 개인 사업자로 있을 때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거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가입하는 그 관리하는 거의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 택시는 그 사람 한명한 한 명의 서비스 관리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대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직원으로서 고용돼 있는 사람한테는 서비스 관리를 하기가 쉬워요. 시키면 되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주면 되니까. 음. 그럼 이게 타다만의 고유한 서비스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고 음. 타다가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는 일단 ict 기술 그리고 대기업으로서 관리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본점으로서 음.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네. 그거는 요금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거, 음. 그리고 외관을 좀더 좀 세련되게 꾸며서 지나가는 차가 타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음. 외관 규제에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타다는 어, 어, ICT 기술의 발전과 본점으로서의 관리와 나머지는 다 규제의 피해 영역이에요. 음. 그러면은 택시는 그런 구제 불능이야. 라는 질문에서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논의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네. (2018년 12월에) 최모씨 택시 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 자살을 합니다. 네. 카풀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리고 이후에 세 분이 더 돌아가시고 그 중간에 사트업계도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뭐 플러스라든지 뭐 여러 업체들이 폐업을 했어요. 음. 럭시도 서비스를 종용하고 아, 그러니까 택시 업계에서도 정말 이렇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하고 음. 스타트업 계에서도 회사가 폐업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유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37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걸 한번 이뤘고 성명이에요 이거는 뭐몇 가지 조항을 가진 성명이고 그다음에 717 탁시, 택시제도 개편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업계가 모여서 했는데 네. 그때 개편안의 그 골자가 뭐냐면은 기존 택시 면허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그리고 혁신기업이 택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새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유상운송 면허 자체를 인정하겠다는 게7.17 대타협의 어떤 근간이에요. 음. 근데 여기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어 그러면 혁신사업들을 못하라는 얘기 아니냐라는 음.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택시 면허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택시 면허가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택시가 있으면 그까 그러니까 네. 타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라 그까 그러니까 네. 택시라는 사람들에게 유상운송이라는 영역을 걔네들한테만 허용할 게 아니고 음. 그까 그러니까 러니 우버가 그거잖아요 일반인들이 네. 그냥 내가 아무나 태워가지고 유상운송을 할수 있는 게 우버 x 잖아요 음. 그러면 이게 그 모빌리티 업계에서 요구에 처음에 요구했던 건 그거예요. 택시 면허가 있는 사람만 유상 운송을 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게 바뀐 법안이라고요? 아니요. 모빌리티 업계의 요구가 아니라. 모빌리티 업계의 요구가? 우버 네, 음, x 처럼 그, 하게 그렇겠죠, 해달라. 네, 네. 택시 업계에서는 면허가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할수 없게 해달라. 네, 네, 네. 이게 둘이 부딪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부딪히면서 7일7 합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은 음. 면허 체계, 그러니까 면허를 가진 사람만 유상 운송을 할수 있는 건 유지하되 음. 그러면 혁신 서비스들을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음. 그게 77합의안의 어떤 구, 구성이에요. 그 공간이라는 게 뭐예요? 그쵸. 그렇죠. 이게 공간이라는 게 뭐냐라는 음. 거에서 거기 나왔던 아니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일단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음. 요금 등 요금과 규, 요금, 외관 등 택시에 받는 규제가 없어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본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 이게 타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음. 그 부분을 넣어준 거예요. 음. 그래서, 브랜드 택시, 프랜차이즈 택시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런 택시 사업이네, 그냥? 그냥 택시 사업은 아니죠. 그냥 택시 사업은 네. 모든 택시가 똑같은 외관에 똑같은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아, 그거는 벗어날 수 있는 택시 사업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택시, 예를 카카오 택시가 네. 우리가 그냥 부르는 카카오 택시가 아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라이언 택시, 아, 벤티 택시라고 카카오, 부르는 거 있잖아요. 카카오 딱 로고 새겨가지고 똑같은 외관에다가 똑같은 인테리어하는 그런 카카오, 택시. 카카오 브랜드 택시? 그렇죠. 카카오가 네. 관리하는 브랜드 택시예요. 네. 그럼 이거라고 해서 뭐 타다처럼 깨끗하게 뭐기사들 관리하겠죠. 네. 네. 내부 서비스 관리하고 음. 음. 친절하게 하고 외관 관리하고 하겠죠. 네. 음.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때가 또 하나 필요한 게 요금 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이 기존의 택시에는 안 됐어요. 요금이 딱 정해져 있었다고요. 음. 근데 여기서 브랜드 택시 쪽을 허용을 하게 되면서 요금 규제, 외관 규제 등을 풀어주기로 했어요. 음. 그걸 안 풀어주면 혁신 서비스가 불가능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가맹 택시라고 보통 부르는데 음. 여기서 택카오가 가맹점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음. 뭐 우리 택시에 가맹하고 싶은 사람 오세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떤 편의점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가게들이, 네. 어, 제가 이번 오늘부터 GS 25 하고 싶어요, 세븐일레븐 하고 싶어요 하면은 음. 가서 인테리어 깔끔하게 꾸며주고 서비스 네.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해주고 상품 어떤 거 구성해야 되는지 다 세팅을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카카오가 가맹을 모집하게 되면은 음. 여기서 뭐 이걸 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불를때 소비자들이 벤티 택시, 라이언 택시, 카카오 택시라고 불리는 그 벤티 택시를 부르게 되면 음. 그 택시가 오게 되는 타다하고 같은 구조를 갖게 돼요. 네.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맹을 받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지경 직영, 프랜차이즈 지경점처럼 음. 자기가 택시 회사를 직접 인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럼 택시 회사가 카카오 택시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기존의 어떤 법인 택시 회사가 예 이런 법인 택시 회사가 아, 아, 우리부터, 어~ 왜 우리부터 나는 서비스 관리가 잘안 되니까 서비스 관리를 할수 있는 카카오가 우리 회사에 가맹 가맹점으로 들어갈게요 음, 그럼 당신들이 음. 그 서비스 패키지를 해주고 래핑해 음. 주고 브랜드 해주고 대신 우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수수료를 지급하잖아요. 음. 그것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안이 한개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직영점이라는 거는 음.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거잖아요. 음. 그것처럼 프랜차이즈가 어, 카카오가 직접 택시 회사를 인수해 버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자기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음.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격을 좀다르게할수 있다는 거죠. 예.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큰차 고급 차는 좀더 비싸게 한다거나 음.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가능해지는 거는 요금 체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거는 네. 택시 기사에게 더 많은 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음. 들면은 어 우리 아이 학원 가는데 음.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고 네 명의 아이를 같이 태워서 보내주세요 네. 하는 것도 그 아저씨가 매일 매일 같은 공간에 가서. 같은 학교 앞에서 네명 아이가 타는 걸 확인하고 네 명이 대부분 학원까지 가는 것들을 다 챙겨줄 수 있어요. 물론 음. 여기 돈을 더 내야 되겠죠. 네. 기존엔 안 돼요. 택시 요금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런 요금을 풀어줌으로써 좀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이게 지금 그 타다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택시 면허를 모두 다 사거나 가맹을 음. 하기 어렵. 돈을 내야 되니까 음. 그러면은 어, 플랫폼 운수 사업자라는 면허를 따로 만들기로 했어요. 플랫폼 운수 사업자? 예. 예. 그건 어떤 거냐면은 네. 어, 그냥 면허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반 내가 스타트업인데 네. 내가 갔어 근데 택시 면허를 사긴 너무 돈이 없어요. 음. 그러면 정부에서 그 면허를 그냥 임시 면허를 받아요. 한정 네. 면허를 네. 그리고 그냥 영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세금은 요 수익에 따라 내는 거고 면허 면허류를 따로 안 내는데 따로 안 대신 조건이 뭐냐면은 네. 기여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기여금? 네. 기여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음. 어, 우리가 우버나 이런데들을 비판할 때 음. 얘네가 뭔가 플랫폼 사업자로서 그러니까 플랫폼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있는데 택시업계에 어떤 일자리를 뺏고 음. 어떤 이런 운수업의 어떤 틀을 달리하면서 네. 일종의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프리라이딩을 한다라는 게 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가 플랫폼으로서 아, 우리는 그냥 매칭만 하는 건데요? 라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여금을 내라. 음, 면허 없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기여금을 내라는 건데 네. 이게 호주나 이런데도 비슷하게 해요. 우버 아.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버한테도 운영을 할때 거기에 일정 부분 기여금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운수 사업자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게 가는 거예요, 그는. 그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면허를 점점 점 줄여서 없애는데 나라가 돈을 씁니다. 감찰하 그러는데. 음. 택시 면허를 줄일 때 감차 비용이라는 걸 정부가 써요. 네. 음. 그럼 그거를 세금으로 다 써야 될 것이냐? 음. 그거는 아니 플랫폼 사업자들 그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나라가 감차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음. 음. 거기에 대해서 그 돈을 벌게 되는 플랫폼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추자는 거고 음. 그게 이제 그 플랫폼 운수 사업자라는 면허를 새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타다 같은 경우가 그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음. 기존 안에 대로 하게 된다면 오늘 내용 좀 어렵죠? 괜찮아요 아니 뭐 들을 만합니다. 네. 그러려면 은 <laughs> 타다가 네. 자기가 면허 없이 지금 프리라이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규제를 네, 네. 그러면은 TNC 그 플랫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음. 거기에서 그 플랫폼 사업자 면허를 받아서 음.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기여금을 정부에 내면 돼요. 그럼 되겠네. 그걸 하면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어. 타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 제도권 안에 편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 국토부가 얘기하는 국토부의 맥락이, 맥락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재용 대표는 그거 아니라고 하는 맥락은 뭐예요? 그럼 어. 여기서 아까 그 합의안이 실질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어.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려면 네. 이제 세부안, 실행안이 들어가야 되는 논의가 <laughs>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실행안이고. 네. 앞으로 혁신이 가능할 거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도 실행 아니에요 음. 그럼 봐요 어~ 운수사업자라고 해서 한정 면허를 발급할 때그 음. 한정 면허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이냐 <laughs>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음. 기존 운수사업자들이 반발할 수 있겠죠 그 근데 이거를 막 엄청나게 막 늘려요 그럼 안 면허를 진짜 막 수십만 수백만으로 한정 면허를 늘려버리면 기존에 있는 면허가 가치가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자의 운수 면허권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가 음. 혁신 사업자들이 진짜 혁신할 을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타다를 금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보다 음. 야 이거 그 플랫폼 운수 사업자 면허 몇 개로 해야 되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해요. 훨씬 발전적이고 그리고 <laughs> 기여금의 액수를 얼마나 할 것이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기여금 액수를 엄청나게 높여 버리면 뭐 못하게 되잖아요. 네, 저 기업은 꽝이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 당시에 기여금 논의를 해서 야 이거 면허 몇개할 거냐, 기여금 몇거할 거냐 이런 거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타다가 그 당시에 우리 만대 증차할 거예요를 발표를 했어요. 만 대. 예예.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기여 플랫폼 운수 사업자 면허 몇개 해야 되지? 뭐 기존하고 모빌리티 사업계는 얼마나 필요하지? 우리가 감차는 한달1 년에 몇 대나 하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그 와중에. 그 와중에 타다가 갑자기 만대 했습니다. 아그 타다 좀 문제 있네. 그러니까 타다가 지금 (1500대거든요) 그러면 플랫폼 문수사업자를 했을 때 야, 우리가 한 (1500에서) 한 (2000대) 정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에이. 논의를 에이. 하고 있었어요 만을 그, 질러버렸네. 근데 거기다 만을 질른 거예요 에이. 에이.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laughs> 그때 반발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타다가 뭐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니에요 금지하자 아니가 얘기가 아니고 음. 니네 얘기 최대한 반영해서 이거 좀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택시업계나 어떤 모빌리티 업계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음. 어떤 플랫폼 운수사업자 면허의 개수를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만개를 질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그렇겠죠 예. 음. 그러면 초해에 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만개를 해버리면 기존의 면허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음. 그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전체 회의 논쟁에서 타다 외에 나머지 사업자들이 별 말이 없다는 게안 느껴지세요? 카카오라든지 마카롱이라든지 네. 여기 왜 그러냐면은 거기 거기도 서비스 런칭 준비가 다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그때 합의한 안대로 서비스 런칭 준비를 하고 음. 어떤 데는 감행 형식으로 하고 카카오는 아무리 봐도 이그 운수 사업자 면허는 좀더 영세하고 새로 시작하려는 스타트업들한테 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봐도 대기업이라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택시맨를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음, 음. 그럼 그걸 왜 사고 있냐? 네. 어, 이게 제도가 이제 어느 정도 완비가 됐으니까 음.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되면 서비스 런칭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네. 나머지 업체들은 다 기다리고 있고 카다만 반발하는 이유는 네. 다른 업체는 프랜차이즈가 됐던 아니면 플랫폼 운수 사업자 면허가 됐던 아니면 택시를 직접 인수를 하던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기존의 네. 틀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기존의 틀하고는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새롭게 만드는 네. 그 네. 법제. 그러니까 717 타협안에 네. 나왔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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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대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타다 같은 경우는 그걸 하게 되면 면허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음. 자기네가 받아봐야 뭐천개뭐다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걸받아서는 자기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음. 생각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 논의가 타다 금지냐 아니냐라고 논의되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 논의는 이전에 했어야 돼요 음. 이전에 작년 (12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던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택시라는 걸 면허 없이 음. 할 것이냐 라는 논의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와서 타다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묘한 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타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있는 거에서 규제를 강화하지 말아 달라. 네. 이게 타다의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대해서 면허 없이 운송 유상 운송을 할수 있는 거를 허용해 달라.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카카오도 규제 받고 마카롱도 규제 받고 새로운 것도 다 규제 받고 택시 쪽에서도 자기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한 게 있는데 음. 새로운 사업자들 들어오는 거를 양보한 게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은 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고 자기들은 예외로 해 달라 음. 요금 규제도 안 받고 외관 규제도 안 받고 면허도 안 받고 음. 이 부분만 자기만 예외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왜 굳이 타다를 금지해야 되느냐? 음. 앞문을 열었기 때문에 뒷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앞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신생 신규 사업자들을 받아들일 때, 아. 그러면 뒷문을 닫지 않으면 누가 앞문으로 굳이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형평성이 이렇게 있으면 네. 안 되죠. 그리고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 음. 이게. 그럼 정말 중요한 논의는 뭐냐라고 봤을 때 네. 지금도 산적한 몇개 되게 많아요. 아까 음. 그 플랫폼 운수 사업자를 몇 개로 할 건지 기업금을 어떻게 할 건지 음. 그리고 이거를 지역 단위로 할 건지 전국 단위로 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논의예요. 음. 그리고 거기에 뭐 차고지를 둘 거냐 말 거냐, 네. 렌터카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음. 그러니까 렌터카는 왜 중요하냐면은 기존의 택시 사업자들은 택시를 사서 들어와야 돼요. 네. 면허뿐만이 아니고 택시라는 차를 사갖고 들어와야 음. 되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신생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네. 내가 이 차를 사서 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음. 그러니까 렌트카를 하게 되면은 그 월별로 비용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음.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집니다. 음. 그러니까 이 규제를 허용하면서 렌트카를 허용을 해야 네.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오기가 좋아져요. 음. 근데 지금은 렌트카의 유상 운송이 금지돼 있잖아요. 음. 근데 이 부분을 같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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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여기서 렌트카를 풀어줄까 말 것이냐가 음. 또 이제 렌트카 업계, 뭐 택시 업계 여기랑 또 싸워야 되는 문제거든요. 음. 그러면 렌트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차고지 문제도 해결을 하게 되고 음.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복잡하긴 하더라도 네. 지금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논의는 음. 앞으로 당장 서비스를 런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 논의를 해야 네, 네, 네. 그게 발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기는 현상 하나가 있었는데 네. 검찰 기소예요. 아 타다 타다 기소됐죠요 네. 그게 그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타다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검찰이 기소하고 나니까 막 정부에서 엄청 비판했잖아요 검찰을 검찰을 그죠 네. 기억나세요? 그 기억나죠. 네, 네. 음. 그게 음 정부가 왜 그랬느냐라는 음. 거는 타다가 지금까지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았던 이유는 음.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에요.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데 네. 갑자기 검찰이 옛날 법 들고 들어와서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야,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옛날 법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니네가 여인을 기소해버리면 지금까지 1년 동안 그 노력했던 그 택시업계 정부 모빌리티 업계의 논의가 완전 바보되는 거거든요. 검찰에서 다, 타다 기소 불법 이래 버리면은 음. 야 그럼 그 동안 논의했던 게 뭐가 되냐? 네, 네, 네. 자꾸 이거 입법만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그 동안 불법인지 아닌지의 논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음. 그래 가지고 그 검찰에 대해서 정부가 비판했던 맥락도 네. 단순하게 타다 혁신기업 타다를 왜 기소하느냐가 아니라 음. 1년 동안의 논의 과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기소였기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논란들이. 타다라는 혁신 서비스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네. 굉장히 많은 보수 진나 경제지에서 비판을 해요. 음. 그런 맥락은 아니라는 거를 좀 알고 뉴스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타다 관련돼서 어, 저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혹은 뭐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멋들이 많이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면 진짜 아 불편한데 왜 타다? 아 타다 서비스 좋은데. 좋은 생각은, 어? 서버이 좋던데. 왜 못하겠다 하냐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만 카카, 카카오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네. 아,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음. 우리도 제공하려고, 이 법만 네. 되면 제공할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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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그거를 타다가 계속 반대하고 있냐, 이런 식의 불만이 있는 음. 거예요. 음. 그러네요. 뭐, 어떤 분은 지금, 일본은 다 택시인데 왜 친절하냐, 친절이야? 뭐 이런데, 일본은 택시비 뭐, 워낙 비싸요. <laughs> 우리랑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같잖아, 비싸도. 같은데 왜. <웃음> <웃음> 네. 자 나도 그거 또 궁금했어. 네, 일본은 같은데. 어. 아, 일본 일본 택시 택시가 같대니까. 예예. 근데 왜 친절해? 국민성이죠. 아, 그 뭔가 내가 볼땐 제도 제도의 긴 구멍이 있어요. 아, 너무 너무 비싸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비싸게 받으면 사람이다 손해져가지고 다 친절해지나? <laughs> 근데 그거를. 어. 그러니까 이거 해외 사례는 말씀 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영국 택시 같은 경우는 네. 우버는 우버대로 있고 그, 그 촌스러운 우아한 택시 있잖아요 멋있게 생긴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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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되게 비싸고 음. 그냥 일반 택시인데 친절하잖아요 음. 이게 나름 블랙캡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네. 택시 운전하는 분들한테 음.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인센티브로 작용을 해요 음. 그니까 러 해외 사례들 이렇게 쭉 핥어보면은 음. 정말 지난번에 그 신흥 시장 자동차도 보면은 음. 아 국가별로 문화가 다르고 이용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구나를 알수 있잖아요. 음. 그것처럼 차량 공유 서비스도 국가별로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도나 뭐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자가차 보유량이 굉장히 보유율이 낮잖아요. 음. 그러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가 미국은 자가용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걸 태우는데 네. 거기는 사실상 그냥 택시 회사예요. 음음. 그러니까 운전사가 그 온라에서 인도의 온라에서 택시를 네네. 빌려서 그 운행을 해요. 음. 그러니까 국가별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건 음. 따로 한번 합시다. 네, 그래서 음. 네. 우리나라도 사실 해외 사례들을 참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특수한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겁니다. 어제 네. 저녁에 한번 오세요. <웃음> <웃음> 자 오늘 아침도 아, 또 뜨거운 채팅창 제공해주신 아, 우리 진짜요 권순르 기자님 <laughs> 어, 항상 안 고맙습니다. 안, 안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방송이 권순르 기자였습니다.